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년이 다돼 갑니다. 남북관계 고착화에 입주업체들은 버틸 힘을 잃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돕는 의미 있는 판매전이 열렸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속옷 전문 업체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희망 고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단 초기 투자 비용만 50억 원.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재고 물량도 아직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결국 그러다 최근엔 일산에서 작게나마 운영하던 공장의 기계들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로 보면은 이제 기대치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 속에서 기업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빚을 내 겨우 버티곤 있지만 더 장기화되면 구조조정이란 뼈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경기도 기업은 3분의 1가량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약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제품 특판전을 열었습니다. 남북이나 또 북미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힘든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남북 화해 및 평화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을 모아주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기 위한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가 두 번째. 이번 특판전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생산한 속옷과 신발, 생활용품, 참기름 등을 5,000원에서 2만 원대의 싼 값에 판매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소비를 하면서 앞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저희 마침 질도 좋길래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경제 사업을 통해 작은 통일을 이뤄갔던 개성공단 사업. 입주 기업들에게 이런 특판전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물건을 팔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길을 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이런 특판전을 보신다면 앞으로 또 하나의 착한 소비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